네, その時に韓国の結婚式の魅力と많이느꼈거든요。느꼈어。나는 한국 결혼식을 만족한다. 日本語で 해주세요. 私は韓国での結婚式に満足しています。ほ、위험한데？くふきひ。モンスター여러분、안녕하십니까？お、안녕하십니까？じゃあ、안녕하세요だよ。ああ、진짜？예시를들었구나。モンスター여러분、혼자없어요。こんにちは、ワールドカップ、クリコンニーだ。久しぶりですね。저희가또쇼츠만드는거에또재미를빠져가지고뭔가단단개그부부みたいになってきてる気がする。아근데그게좋은거야。그리고저랑같이쇼츠를찍는게재밌지않아요？재밌어재밌어。그러니까재밌다고해서찍는건데。부산에갔다가이제한엊그저께도착을했어요。부산가서한일커플한일부부정모도하고이제또한일부부결혼식이있어가지고그사회도보고했는데또이번에도너무좋은사람들과또만난것같아가지고일본어도めちゃめちゃ喋れて스트레스発散も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그렇죠。그한일커플한일부부모임에서남자분들은집뭐전세매매어디에살지이런얘기가많았어요여자들도좀많지않았어요아여자는시댁에서어떤관계인지이런것도물어보거나결혼식어떻게했는지아무래도한국에살고있는사람이많이있었잖아요그래서뭔가비자를어떻게받는지이런게많았어요서류를어떻게우리결혼식에대해서영상만공개를했지사실되게힘들었거든요준비를하면서어그래요네아뭐야어진짜의견차이다아니야보여벌써힘들다며그래가지고오늘은지금까지말하지못했던이제야말할수있다결혼식에대해말씀을한번나눠볼까합니다오결혼식비하인드이야기우선은한일부부인우리가한국에서결혼식을한이유두가지경우가있었어요한국에서결혼식을할지일본에서결혼식을할지금액도당연히다르고시스템이또너무다르기때문에고민을했었는데한국에서한이유는일단첫번째로저희가한국에서살고있었고제가일본에서결혼식4회보는일도하고있었어요맞아요맞아요근데한국에서도몇번봤어요자기도친구とか한일부부さんのお手伝いをした時にでその時に韓国の結婚式の魅力と많이느꼈거든요느꼈어근데난일본이조금더뭔가그런매력적이라고느꼈는데이게아마외국이라서그런가だから私もその韓国のやり方っていうのをやってみたかったし친구한테도보여주고싶어서결정한것같아요사실일본사람인크리코로서는자기가살면서결혼식에대해막로망도있었을거고한국에서하면서해보고싶었던걸못했을수도있고아마마일본에는아때한국에는ない순서もあるから그렇고한국에서결혼했을때장점과단점이진짜확실하게있을것같아요외국인으로서맞아장점은장점하야이아하야이근데단점아니야그거왜냐하면여세와너무피곤해요그래드레스를몇시간만에から来て뭐아사하얗から화장して待ってるわけじゃん日本だったら式だけで세시간で韓国の式だけ見たらえもう終わりってなるかなって思ったんだけどもうギュッてしてるから逆に軽くめっすよ。気分。오히려되게아쉬워할줄알았는데그랬고아아아니요아니요살짝비하인드스토리지만그리고결혼식때하나좀후회하는게있었어요어제가요혼인서약서아そうなの二人で結婚生活の約束をすることを読むっていう時にマイクを渡されたんだけど사람들한테들리는마이크하고영상용마이크를옆에붙여놓으셨어요録音用のマイクがマイクだと思ってここで약속一つとか言ってたら全然聞こえなくって。本人서약서。左の耳ではクリコが거의もう거의노래방이야。で右에서는약속聞いてる。개치사인거라고。誰？도대체왜그러지？내가거기서그리고마이크더가까이대서막이런걸했잖아。약간。でそしたら録音用マイクに가까이して。こうやって喋ってない。もう一回やりたいそれだけは。진짜이거는계속얘기했어요。もう一回결혼식したいそれ。誰と？제가느낀장점은나한테는우리나라잖아내가모든걸다조사하고컨트롤할수있다는게좀좋았어요아하그가느끼는것도예를들어서어떤가게가저렴하고뭐버스는어떻게예약을하고호텔은어떻게잡고이런거를모두부터같이제의가아니기때문에아確かに이런걸되게귀찮아하는데내가이거를핸들을못하나해고日本でしてたりしたら그랬었으면좀답답한게있었을텐데ちょっとストレスもあるかもね반대로크리코한테는단점이없겠어요
아, 마마, 답답한 마음은 있었어요. 아, 그래가, 私の 나라 だったら, 그치. もっと早く親とかに家族とかに連絡ができるのに, もちろん私の 한국말 실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 충분해요. 허라라. 그리고 지금 결혼식장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응. 결혼식장에 전화하는 연습. 아, 그래, 나니? 전 핸드폰. 아, 핸드폰? 핸드폰, 제가 전화한 연습. 토로로, 토로로로로. 네, 결혼식장입니다. 네, 그리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랑이에요? 네, 신랑이에요. 아, 이거 벌써 때문이잖아. 뭐, 장점이 있는데, 가족을 퓨처시てくれるっていうところ. 와, すごくいいなと思いました. 한국 결혼식이? 어, 그래? 네, 日本は親が一番後ろの席なのね. 가족席っていうの. 아, 그랬나? 아, 그랬던 것 같아. ここに高砂郷って言って 신랑신부がいたら, こことここが新郎新婦の親なのね. 가장 뒤였구나. 뒤에요. 홀. 민나 가족で 게스트를 서비스するっていう感じで, 게스트가 주역이야.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뉘앙스가 強いけど, 한국は一番前に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座っていて, 부모님한테 인사っていうのもすごく素敵な時間だなって思って, まあ、もちろん日本では手紙読む時間はあるけど, それも韓国を選んだ一つの理由です. 전혀 그건 생각도 못했네. 이거는 단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뭐, 부캐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쿠리코한테 물어보면 쿠리코는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男性っぽいのかもしれない。なんかそういう時だけ急に客観的に見てよか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みたいな。みんな見てないよとか言ってね。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서 쿠리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 많이 참았다? 참고 하는 건가라는 생 그런 좀 걱정. 私はセンスを信じてて私に多分似合わないものは主張しな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こんなのとか争してください信じたね信じた信じた信じたピョネっすよ選択するのが若干オリョン尊敬ギラそうなるほど 미즈의 김경식도 김우라 타쿠야가 빠져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왜 김경식도 김우라 타쿠야 뭐 김경식도 복희 아저씨 김경식도 복희 아저씨? 그 고민 하고 있냐? 지금 제가 고민 하고 있냐? 아또와 웨이트 웨어とか 웨이트 살とかが 있어요. 웨이트 마이. 우리たちが 태어났을 때의 체중의 테디베어とか あと 살, 오코메とかを 아げたりするっていうのが やりたいなって思ってたんだけど 전화で 聞いたら いやもう海外でそんな重いもの渡されても荷物になるからって言って確かに。それは日本だったらしたかったなっていうのはあるか 그게 어떤 문화죠? 일본에서는 사실 태어났을 때 体重の 熊さんとか お人形とか 아げて お母さんに この時の 気持ちを 思い出してね みたいなので 今まで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っていうので あげたりするんだけど 근데 그러면은 23kg짜리 인형이 어딨어요? 친구とかが 観光 込み込みで 来れた っていうのもあるし 2次会も みんなで 結婚式が 短い分 길게 술 먹을 수 있어서 みんな めちゃくちゃ それは めっちゃ良かったって 2次会じゃん 우리 친구들 많이 술 먹으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 2차 때 진짜 술집이 꽉 차서 한 4개가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술은 그 다 먹은 것 같아요 だからそこは私もゲスト満足させられてすごい良かったな 사회자를 타준동생이 했는데 이 친구도 일본어를 완전 원래 전공을 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 やってくれましたね と 이게 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어요 뭔가 아니요 근데 이거 제가 대본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정말 그리고 귀엽죠? 막 이런 거 자기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難しいから例えば発촉調和だったら 今からお母さんが来ます。こんな風にちょんでん丸とかあんすごそんな風に잡았어요。それはそれで分かりやすい。だから社長にの子供とかも分かってたよ。分かりやすいに。<笑> 한살 아니야? 신랑신부 행진 다 하고 사람들 식사하는데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한복 입고 크리코는 기모노를 입었어요. 입으면서도 둘 다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점점 없고 사람들이 막 갈까 봐 사람들은 우리하고 막 같이 술 먹고 싶을 텐데 우와. 근데 또 밖에서 카메라맨님은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냐면 그거 뭐지? 그거 뭐야? 그거 뭐죠? 아 그거 패백. 뭐야? 패백 사진을 또 기모노하고 한복 입고 거기 딱 찍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크리코가 패백 찍지 말자 그리고 저도 아 그래? 패백 찍지 말자 우리가 성격이 너무 잘 맞았어 아 근데 좀 찍지 말자 가라 그리고 기사님한테 빨리 인사하면서 술 마시고 싶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고 한국 결혼식은 30분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나오시가 나이노네 오히려 나오시가 나이분 1회와 갈아 입고 싶었어요 저는 만족해요 잘 맞았네 그게 너무 잘 맞았지 너무 잘 맞았지
친구들이 한 이틀 전에 한국에 왔어요. 아, 응, 약간 관광 겸. 겸. 근데 또 서울에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 맞아. 가서 이제 막 또 이틀 전부터 이제 술 먹고 가족분들 다 인천 공항에 내리는 거 다 데리고 와서 대전으로 이제 KTX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캐리어가 그러니까 한 9개, 10개가 되는 진짜? 거예요. 진짜? 복도에 우리 둘이 앉아있을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해서 캐리어를 진짜 한 9개 정도 들고 둘 다 메이크업을 안 했겠죠? 그 상태로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것도. 근데 そんなの 2人が 好きだから 하나도 힘들진 않았잖아요. それもまあ楽しい思い出にはなったし 私は本当は 最初 두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생각보다 만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뭐 그럼 결국 크리코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서 만족해요? 아니면 좀 아쉬워요? 만족해요. 진짜로? 진짜? 진짜.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깜짝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알잖아, 알잖아. 아, 이거 뭐예요? 알잖아. 아, 진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昔 틱톡とかで よく見たんで? 진짜.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영상 찍으면서 한번 사봤어요. 그거 어떻게 使うの? 모르겠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우시오. 먼저 손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맞춰요. 손가락을 맞췄어요? 와타시와 부타데스. 와, 비크리스타, 비크리스타, 생각보다 크다. 비크리스타. 자, 나는 한국 결혼식을 만족한다. 니용으로 해주세요. 私は 한국での 결혼식에 만족しています. 오, 위험한데? 오, 진짜 만족을 한 거였군요. 저는 머리가 큽니다. 잠깐만, 재밌는데? 진짜 신지수 오시지 그러네. 나는 불알이 여섯 개입니다. 저도. 야, 뭐야 이게? 저는 불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코는 네, 불알이 있었고요. 저는 불알이 6개이고요. 저희 둘이 더하면 8개네요. 이 영상 올릴 때가 설날 전일지 아니면 설날 끝나고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늦었지만 2024년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늙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